이제 아까 통신 패킷 설명해서 이제 시스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고 코드를 짜보도록 할게요. 뭔가 이게 말로는 쉬워 보이는데 이걸 하나하나 찾아서 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거는 뭐 나중에 그 궁극적으로 만약에 여기 부분에서 크게 일을 할 거면 알아두면 좋긴 한데 지금 필요한 거는 데이터를 어떻게 잘 받고 어떻게 뭐 그래프로 어떻게 잘 나타내고 그거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여기 부분은 만약에 여기 전공자가 아니라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거예요. 뭐 아두이노라고 생각하고 아두이노 만드는 법을 뭐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만 하시면 되고요. 이제 코드를 짜볼게요.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조금 처음에 설명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제 private include 부분이 있고 user code begin, user code end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거 큐브 MX에서 이렇게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부의 데이터 그 코드를 짜기 시작하면 짜면 얘는 이제 뭔가 제가 이렇게 짜고 큐브 MX를 돌리면 여기 부분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user code begin 0돼 있는 부분 있죠? 여기서부터 저는 이렇게 짠 거거든요.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짜시면 됩니다. 아, 잠시만요. 예, 그걸 안 해놔가지고 업데이트를 안 해놔가지고 일단 저장은 안 하고 일단은. 아마 업데이트 안돼 있어가지고. 한번 볼게요. 시스템 구성 설명. 2분. 후후. 봅시다. 자, 이거 하나 바꾸면서 해볼게요. 이거 되게 간단해요. 왜냐면, 딴건다돼 있고, 패킷만 바꿔주면 되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펑션, 어떤 펑션, 이런 것들도 다 짜주거든요. 큐브 MX에서. 여기 건드리실 필요 없고, 지금, 제가 여기 커뮤니케이션 하는 버퍼들만 바꾸면서 데이터를 셋업을 바꿔주면 돼요. 지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UWB에 들어가 있는 RXTX 파워 소스를 PC에도 전달을 해야 돼요. 그러면 현재는 봅시다. 이거다. 보시면 여기 보시면 UWB 오른쪽 왼쪽이 있는 데이터가 있죠? 얘를 지금 늘려주겠다는 거예요. 얘를 늘려주겠다는 거고요. 이거 지워버리자. 필요 없겠다. 얘를 그러면 31, 32 3, 4, 5, 3, 6. 그럼 여기부터, 여기는 다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럼 얘를 지금 12개씩으로 늘려주는데, 왜 늘려주냐면, 이제 숄트를 써요. 숄트를 쓰긴 한데, 왜냐면 여기 얘가 마이너스 데이터까지 받아줘가지고, 숄트를 써서 데이터를 받긴 하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UWB로 range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UWB로 range 데이터가 이제 1번에서 3번 range 데이터가 있고 range 데이터 1번에서 4번
1번에서 5번 range 데이터가 있어요. 이게 각, 하나당 2바이트씩, 쇼트로 따지면, 쇼트로 나중에 합쳐주면, 하나의 그 정수로 표현이 되긴 한데, 2바이트씩 잡아먹거든요. 2바이트씩 잡아먹어요. 여기도 2바이트, 여기도 2바이트. 근데 여기 range 뿐만 아니라 지금 추가해놓은 게, RxTX 파워. 파워 부분도 이렇게 잡아먹어요. 이거는 아두이노 부분에서 할 겁니다. 아, 그 UWB 부분에서 녹화할 거예요. 5분 45초. 안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총 6개, 6개, 12바이트가 추가가 될 거예요. 근데 왼쪽 발에서 6바이트, 오른쪽 발에서 6바이트 추가가 될 겁니다. 그럼 얘를 추가하는 방법을 지금 녹화로 찍을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얘를 추가하는 방법을 녹화로 찍을 테니까 간략하게 보세요.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ADC Converter Array 뭐 이런 Array, CLC Value Array, SD 카드 Variable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좀 끊고 할까? 한번 끊을까? 6분인데. 아 그러면 지금은 유저가 어디 써야 되는지만 알려주고 한번 끊었다가 다시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제가 업데이트 해야 됩니다. 58바이트 맞는지 모르겠어서. 자, 지금 FSR 10바이트. 이거 맞네. 스타트 엔드 4바이트, UWB 6바이트, CRC 2바이트, 총 22바이트인데 얘를 이제 바꿔줄 거예요. 얘를 이렇게 업데이트할 거예요. 얘가 이제 12바이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 6이니까 이건 28바이트? 28바이트 되겠네요. 이렇게 업데이트 한다고만 생각하시고 이제 전체 시스템 구성 뭔가 중구난방인데 일단은 진행할게요. 일단은 모든 소스 볼때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아무리 헷갈리는 소스라도 메인 소스 보면 다 알아요. 메인 소스 보시고 이제 이니셜라이즈 하는 소스 보시고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어떤 코드가 들어가는지 보시고 자 여기서는 이제 원래는 마이크로컨트롤러에서 while 문 안에 한 바퀴 도는데 이제 이 while 문을 없애고 이제 FreeR2C를 쓰기 위해서 커널을 열어줘요. 커널을 열어서 이제 커널 스타트를 함으로써 이제 FreeR2C가 시작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FreeR2C 시작되는 부분은 왜 이렇게 길지? 아,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여기구나. Start Default Task라는 부분에서 Initialize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무한루프가 돌아요. FOR문 이거 이게 그 while문이랑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돌기 때문에 여기 부분만 어떻게 쓰시는지 아시면 돼요. 간략하죠. 안에 보시면 이제 타이머에 따라서 데이터를 받아서 CRC를 검증해서 데이터를 보내준다. 나머지는 데이터 받아서 처리하는 부분은 이 Receiving Callback에서 처리합니다. 시간이 끝나서, 시간이 다 돼서 다음 파일에 하겠습니다.